네, 오늘부터 이렇게 예쁘게 만든 주요 대선 주자 인형이 스튜디오에 또 등장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 소식입니다. 이 견디다 버티다 못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 시대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아버지의 고뇌는 진심이었지만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회견장에 들어선 박 후보는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딸의 마음을 말할 때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롬프터를 통해 준비한 원고를 차분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박 후보는 유신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반발했고 일부에선 박 후보가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발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상처는 달콤한 말 몇 마디에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아주 힘든 이야기를 참 잘했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고 박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